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 왔습니다. 이 발리 섬은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발리 섬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열대어들이 있을지, 스노클링을 하러 갈 건데, 이 스노클링을 할 때 그 과정,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물속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앞에 뷰가, 이야, 뷰가 미쳤어요. 저 여기 어제 혼자 묵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밤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거의 스쿠버네? 네. 아, 가이드가. So, man meets. We are now here. Go with boat directly the Japul and Bulagi. 아. 원하고. 자, 저기 있는 앞에 친구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희기도감님이랑 스노클링 하는데, 여기 블루라군이 진짜 유명한 명소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얕은 데에서 깊은 데에서 두 군데 나눠서 합니다. 뭐가 나올까요? 와, 바다 색깔. 이야, 바다 색깔 봐봐. 포카리 스웨트 색깔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지금 여기에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가봐요. 여기 만타 가오리랑 고래상어들이 운 좋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거북이가 종종 보인다고 해요. 자, 탈게요. 우와, 와우. 와, 근데 이거 신기하다. 이게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바다가 엄청 이쁘네. 아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줄 우리 캡틴. 아들은 담배를 피네요. 다른 데 찍어버리기. 우와. 자, 드디어 갑니다. 이때 날씨는 거의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됐습니다. 와, 물 맑은 거 보세요. 굉장히 청량해 보이죠. 블루라군에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안에 바닥 보일 정도로 얕은 곳이에요, 여기는. 야, 여기 지금 벌써 여기 보여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지겠구만. 아침에 머리 안 감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우, 아우. 제가 이제 안에 보여드릴게요. 내가 봐도 못. 자, 드디어 첫 번째 블루라군의 입사였습니다. 와, 근데 들어가자마자 진짜 놀랐어요. 들어가자마자 물고기가 한 30마리, 50마리는 제 근처에 있었는데, 저기 보면은 제주도에서도 보이는 상사 줄자돔이 있었고, 여기 보면 나비고기도 심지어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일단 브라운탱 저 보이시나요? 브라운탱이 보이고, 유니콘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름도 모를 그런 아쿠아리움에서 보는 그런 물고기들이 바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걸 보기 위해서 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 보면 블루 담셀이라고 하는 담셀들, 옐로우 담셀, 그 다음에 저기 앞에 굉장히 이쁜 쥐치 보셨나요? 핑크 색깔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비고기, 이게 스레드 뭐였지? 그리고 앵무기도 보입니다. 와,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이드 분께서 실제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풀어줘서 먹이는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우와, 장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블루라군이 굉장히 물이 잘 보이고 해가지고 생물들을 눈앞에서 보는데 약간 영화에 나오는 좀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저구요.
물에 잘 뜨더라고요, 그 제법.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아바타 물고기가 조금씩 발색이 좀 달랐는데 그래서 좀 더 유심있게 봤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보면 굉장히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열정이 많습니다. 와, 근데 니모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니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심이 여긴 한 4m, 5m 권인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고 한번 더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대어가 수십 종류의 열대어들이 수백 마리가 이 근방에서 몰려들고 하는데 앵무기를 정말 입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라군에서 두 번째 장소에서 입수입니다. 산호들이 엄청 많았는데 보통 이 열대어들은 이 산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껴있더라고요. 오, 이거 방금 하얀색 줄무늬 있던 거 뭐지? 이거는 여태까지 딱 한 마리 봤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래 보면 베너피시도 있고요. 탱 종류도 엄청 많았고 이 나비고기 종류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짝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고 솔로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은 못하지만 이 바다에서는 이렇게 덕다이빙을 해서 바닥에 가라앉아서 수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와, 이거 보세요. 보라색깔, 약간 이 영롱함, 어떻게 이렇게 자연 발색이 나올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나비고기 종류인데 여기에서 이 블루라군에서는 나비고기 종류만 거의 수십 여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것마다 다 달랐습니다. 얘도 다르네. 꼬리에 검은색 줄이 두 줄이 있어. 그리고 얘도 베너피시겠죠? 암튼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이 물고기들이 뭘 먹으면서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도 이렇게 먹겠지만 실제로 해조류, 산호 속에 붙어있는 그리고 바위에 붙어있는 그런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이 앵무고기 너무 이쁘네. 실제로 앵무고기가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굉장히 거대해진다는 사실 모르셨죠? 힘들어. 네덜란드 친구도 왔네요. 힘들어. 근데 깊은데도 잘 하시는데요, 형님?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얕은데래. 아, 깊은데 갈 거래. 네네. 안 돼. 난 거기선 배에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깊은데 가도 이 덕다이빙을 못하면 못 들어가는데 한번 가봐야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보니까 블루라군이네요. 아, 여기 되게 푸르르다. 여기가 더 깊대. 아, 그래요? 여기가 태안에서는 가까운데. 네네네네. 깊이는 훨씬 더 깊다. 아, 훨씬 깊어요? 와우. 바다 거북이. 바다 거북이? 시터토니. 이게 시터토. 시터? 시터를. 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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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발음. 여기 앞에 보이신 분은 네덜란드 분이신데 어쨌든 저희 세 명이서 배를 탔고 이거 3만 원 좀 넘게 했는데 거의 2시간 하거든요. 좋네요. 아. Yeah, they're on here. Have you seen a shark? Have you seen shark? Shark? Shark. Shark. Oh, shark. Oh, happy lucky you see a shark from here. Lucky no see. Lucky no see? I have you lucky, you see. 아, lucky. 아, okay. 운전 lucky no see. 아,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라군에 들어가 볼게요. 사고 나왔으면 좋겠다. 자, 드디어 에메랄드빛의 블루라군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찬란한 빛. 잘 보시면은 이 빛이 들어오면서 바닥에 빛반사로 굉장히 이쁜 영롱한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앵무고기라든지 나비고기들, 담새들, 뭐 쥐치 종류 되게 많았고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좀 다른 어종들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너는 뭐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는 수심이 좀 얕았는데 이런 곳에는 굉장히 작고 이쁜 담새들이 이 산호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블루라군은 원래 아이슬란드에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에메랄드 빛의 그런 라군, 그런 석호를 뜻하는데 보통 이 바다에 에메랄드 빛이 나면 블루라군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보통 원조는 민물에 있는 에메랄드 석호입니다. 와.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블루라군에서 이제 빛, 해변 빛인데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또 수영할 수 있고 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산호들 색깔 그냥 바로 얕은 데는 바로 물이 비치어 보이거든요. 저희 배는 바로 저쪽에 있는데 지금 잠시 쉬려고 올라왔어요. 그 토마토 크라운이라고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촬영을 하려는데 너무 깊숙한 데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숨 고르고 다시 입수. 와, 얘네 너무 진짜 이쁘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바로 니모 있죠? 퍼플러 크라운. 이 친구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 한 무리를 발견해서 산호에 숨어 있더라고요. 말미잘, 그런 레더 산호에 숨어 있었는데 아, 제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너무 재밌는 그리고 신기한 생물들이 나오거든요. 와,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이 푸퍼 종류, 이 쥐치랑 보거 종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옆에 보면 이제 멸치떼들이 지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나 방어, 부실이 또는 상어가 올까 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못생긴 또 쟤가 나왔어요. 오이. 오오요. 요요요요요. 그래도 이것도 나름 장관이에요. 내 얼굴을 보고 놀란 건지. 주변에 보면 청소놀래기들이 주변에 있는데 저 친구들은 보통 상어들을 많이 따라다니죠. 야, 이 배너핏이 무리들 보세요. 저건 무슨 배서 무슨 배너핏이지? 아쿠아리움에서 보던 그런 열대어들 여기 싹 모여있죠. 만족스럽습니다. 이때까지 한 2시간을 놀다가 드디어 배에 올라왔는데 물속에 있다 보니까 입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네. 또 나, 아, 저, 또 저 때문에, 아.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 저희는 이제 나와서, 오, 샤워하러 갑니다. 이야, 진짜 열대어 기가 막히게 많았습니다. 아, 진짜 정신 없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상어 한 마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바다거북이. 아, 힘드네요. 아, 거의 한 시간 넘게 헤엄쳐 다니면서 촬영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건 거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고, 물이 굉장히 맑고, 좀 발리는 발리다. 발리가 발리했다. 굉장히 이뻤습니다. 예. 여기 진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할 건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이뻐요. 요 아저씨, 우리가 했던. 아, very tired. Good. Very tired. 자, 저희 가서 이제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can I get a wash from here? Do you have a towel? Towel? Yeah, I have already towel. Okay, thank you. How many towels? Two, three. Three? Okay. 여기 샤워하는 데가 바로 있는데 여기 나라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무덤가인 것 같거든요. 바로 옆에 있네요. 항상 곁에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안전하게 좀 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네. 자, 여기 직원분들이 아, 저한테 인기 절정이었어. 제 그 폰 번호 다 따가고 메일 주소로 나중에 영상 보내달라고 난리 났었습니다. 아하. 우와. 어우, 좀 무섭다. 나 이런 거 좀 무서워해요. 자, 이제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놀고, 와,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일본은 별로 없으시고 중국분들이랑 한국분들, 그 다음에 유럽인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여기서 그래도 다들 굉장히 친절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웃음꽃이 펴져 있거든요. 발리 사시는 분들이, 현지인분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보다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식당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식당이래요. 다시 고랭. 비프? 비스 치킨, 콕, 레스 오소. 아, 땡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발리의 블루라군을 제가 들어가는데 진짜 한국에서 해수어로 키우는 그런 물고기들을 직접 자연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 바다로 들어가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